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이 복음 교제를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은, 복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많이 들은 분들,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온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런 분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믿는다는 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느냐? 그러면 아니래요. 믿는데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었다고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제가 분별해 볼 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근데 삶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삶을 보면 구원의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지식이 있어서 믿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어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성경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기도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이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2,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2, 3일 굶으면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막 배가 고파서 막 난리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침례 받았다고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이제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혹은 구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왜 구원받지 못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전한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왔죠.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18장에,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관리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와 종교적인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20절에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간절하게 구원을 찾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을 얘기했을 때 주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선하심, 선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우리가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돼. 이렇게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 받아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자기가 누구에게 범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누가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누구에게 범죄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19절에 계명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았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범죄했었죠.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가 죄를 범한 것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얘기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가 그 나단의 그러한 그 지적과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쓰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것은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인데 거기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창조주 하나님, 농사짓는 분들은 하나님 하면요, 하늘이 하나님인지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 농사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이었어요. 또 오늘날 다원주의 신학 가운데서 모든 게 다시 하나님이에요.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이런 범신론적인 다원주의의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근데 계신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각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바로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여섯 가지 계명입니다. 우리는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급하게 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율법을 사용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들이요, 죄를 모르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 아래 있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고백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어떤 피상적인 그러한 문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와 교훈, 그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알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은 죄인이고 내가 지옥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일이 없어. 나는 가늠한 일이 없어. 나는 도둑질한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계명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뭡니까? 문자적인, 외형적인, 이론적인 율법만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살인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늠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도둑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볼 때 자기는 죄인 걸 몰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 걸 모르니까, 그럼 자기가 죄인 걸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더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저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자기가 선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먹고 올바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럼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죄인이죠. 이렇게 다 죄인 인정해요. 근데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건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그 율법의 의미와 그 내면적인 교훈을 정말 그들에게 권위 있게 설명할 때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에 날카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요, 뭐 율법을 갖다가 과거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은 율법 하면 아주 그냥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기능에서 율법은 폐기됐지만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냐면 사람은요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선포한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당신 살인했습니까? 살인? 그거 아무나 하나요? 당신 간음했습니까? 간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도둑질 했습니까? 도둑질? 글쎄 뭐 강도 털어본 일도 없고 대부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외형적인 피상적인 문자로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면 내가 교도소에 가있지 왜 우리 집 안방에 앉아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율법을 행할 때 이 율법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처음에 생수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한 뭐냐면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봐라.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의 내면적인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인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왜 안 믿어요? 하나님 미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미워합니다. 근데 모르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믿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어떤 이 복음을 전할 때 문자적인 율법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잘 반응을 못해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율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자세하게 예리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의 양심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접근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문제도 그래요.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간음한 일 없어요.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들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가졌다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이나 간음하지 않지만 내면 속에서 음욕을 가지고 즐기는 음욕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간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동과 함께 내면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율법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들어가면 저 주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적을 뜨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계명을 지식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의 동기를 판단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열 번째 계명에 보면 그런 계명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지금 그 19절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속여 빼앗는 건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왜 사기를 쳐요? 탐욕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탐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지금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간절히 주지 못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탐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탐심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행동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탐심의 죄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행동이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말씀 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 난 죄인입니다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극악범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 청년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회개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는 거였어요. 뭐 가난자에게 재산 팔아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돈이 주인 되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주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났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이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내 좋은 대로 살아왔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죄만도록 들어오신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상을 마치려면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개가 없고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구원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죄사함의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자기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제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거든요. 돈.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 된 사람은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의 종이었어요. 사실 삭개오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고 나서 돈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 돈을 버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서 그는 비로소 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돈을 내려놨을 때 그는 비로소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요, 우리 돈 안 씁니다. 헌신 안 하죠.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내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끔 복음자라는 분들 보면 죄를 지적하고 바로 십자가를 얘기해버려요. 오너 죄인이야? 염려할 거 없어. 예수님이 네 죄 다 가져갔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저는 이렇게 복음 전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내가 지금 내 중심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아온 이기적이고 철저한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생명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팠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볼 때 아무리 뭐 돈을 벌고 뭐 지식을 쌓고 명예를 갖고 세상에 출세를 해도 항아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서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왕의 신하가 지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어요.
왕이 그걸 알아서 왕이 붙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왕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됐습니까? 이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 그게 죄잖아. 그죄 때문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단 내려와서 인간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 노릇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을 따먹은 죄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이 뭐예요? 취식하는 거죠, 취식. 취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죄의 근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실 그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용서된 그 죄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회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막술 먹고 뭐 창기 들고 허락만큼 물질 다 날려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아버지가 뭐라 할까 봐안 했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 떠나겠다 이거잖아요. 아버지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했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뭐 내가 술 먹고 뭐뭐 뭐, 무슨 뭐.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살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몰랐죠?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고 굶주린 상태에서 돼지보다 못하는 인생을 살 때, 그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으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게 뭐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비부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율법을 계시하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 짓고 엉망으로 사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때 비로소 회개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 껴안고 그냥 뭐 반지 끼워주고 신발 갖다 주고 손잡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랑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이런 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아들 십자가에 죽은 거 깨달을 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묶이는 것이 그게 성도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 이 사람 앞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십자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진실된 회개는요, 진정한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구원 확신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거든. 진실된 회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이 없지. 정말 진정한 회개 속에서 진실된 믿음이 따라올 때 예수님 믿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로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아이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다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선지자로도 하고 예수님 믿고 귀신도 쫓고 예수님 믿고 권능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죄사함을 깨닫는 것은 지식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도요 죄사함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준 거 내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죄사함 받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것은 그거예요. 죄사함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말이에요. 그거는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물론 죄사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잘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잘 알고 죄사함을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었다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붙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동일하게 산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아주 죽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서 나는요, 지금 새 성품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요, 생명은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게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 믿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오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죠. 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10장 2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 사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만요,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해요. 내가. 저는 전도자들한테 그런 걸 많이 봐요.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분은, 자, 내 기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따라가면 구원받았다. 뭐, 손 들고 나와라. 손 들어라. 뭐, 어떤 말씀 구원받았냐. 어, 너 그 말씀 믿었어? 그럼 구원받았다. 인정해주고 확신시켜주는 거. 그래서 어떤 이해와 설득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받다 안 받았다는 말 쉽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우리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일은요,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받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신비롭기도 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 교제할 때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죄인인 걸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면서도 제가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구원 받았을까? 너무 공식적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지난번에 침례 받은 분들 보면 다 똑같아요. 간증문 쓴 게. 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공식이 아니거든요. 오늘 전한 말씀들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어떠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